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곧 전환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여당 수장으로 등판하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놓고 대치할 전망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표결을 거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인준을 마무리합니다. 앞서 의원총회와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당내 이견이 줄어든 상황인 만큼 무리 없이 인준될 전망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에 이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을 예고한 날짜인 27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한동훈 비대위가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대치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자동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용 특검을 밀어붙인다며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혹으로 남겨둘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할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김 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라고 촉구하며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면 제일 좋다면서도 불발될 경우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